70세 소설가 이적효와 제자 서지우 사이에 나타나는 17세 여고생 은교.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?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잖아요. 그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. 세 명의 주인공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, 특히 원로 소설가와 여고생과의 파격적인 관계를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.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박범신 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씨가 출판사 편집자와 방송작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했습니다. 이 여성은 박범신 씨가 동석한 여성 팬들을 늙은 은교와 젊은 은교라고 부르고 편집장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여성도 박 씨가 여성들을 지칭할 때마다 숫자를 넣어 몇 번째 은교로 지칭했다며 자신의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논란이 일자 박범신 씨는 어제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스탕다를 언급하며 사과글을 게시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급한 비유와 스캔들로 은교 이름이 번지고 있다며 문학으로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은교를 버려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